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든든하고 멋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경북을 찾으니 참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당이 어려울 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때 우리 경북도민 여러분들께서 굳건히 이 나라와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오늘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처,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검찰 개혁해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고 이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을 속였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없던 조항이 들어갔어요. 검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사건 첩보들을 자기들한테 무조건 이관을 하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할 때 가져가라 하는 이런 것을 박모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쑥 집어넣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 걸릴 게 많기 때문에. 아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또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뭐 원로 정치인은 20년을 간다, 50년을 간다 하면서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해.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어?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대장동,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비전과 정책에 숙지되어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 아니 멀쩡한 후보랑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무슨 뭐 정책 농담이나 하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오늘 원전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탈원전 아니면은 안 된다고 오직 정답은 탈원전이라고 몇 년 동안 계속 떠들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또 감원전이라는 말을 써요. 감원전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세금도 가진 사람들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들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왕창 뜯어가지고 기본소득에 쓰느니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다시 또 말을 바꿔.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입니다. 제가 우리 당에 우리 훌륭한 후보들과 16번이나 매치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도 3번밖에 안 합니다. 힐러리와 저 트럼프 때 3번 했고요. 바이든 때는 코로나 때문에 2번 했습니다. 이게 뭐 물타기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정권 지금 언론인 사찰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편인 어느 공직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 썼다고 그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기자의 모친까지 사찰하고 털어대는 거예요. 우리 당 의원들 한 60% 정도가 통신사찰을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이런 후보를 선출해 놓냐 이 말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저거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아니, 우리 선대위에 이번에 들어온 금태섭 의원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거를 눈뜨고 못 봐가지고 바깥치기 하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이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경북 선대위가 야심찬 출발을 국민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70일 저희가 압승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충절과 학풍의 본고장인과 동시에 또 이 제철 산업으로 우리의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번영의 전초기지가 아닙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잎사귀가 튼튼합니다. 경북은 우리 국민의 힘의 뿌리입니다. 경북 선대위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정권교체의 단단한 뿌리가 꼭 돼 주십시오. 뭉치면 정권교체, 흩어지면 정권 연장입니다. 흩어지면 국민 약탈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반 이 문정권 내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아, 이게 중론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불행에 빠진다는 것을 그런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물론 경제, 코로나 위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보, 이 안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체성,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그거 하면 뭡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집권 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변신술.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또 뭐든지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그럽니다. 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또 뭐 소주성이니 탈원전, 부동산, 대북정책은 또 핵심 정책 줄줄이 부정합니다.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안 됐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난 4.7 재보선 때 총장하다 그만두고 나와서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선거는 심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거. 소위 말해서 이 책임 정치를 부여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잘못을 많이 한 세력은 선거는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공약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촛불 들고 남아가지고 이 정부 만들 때 약속한 공약 지켰습니까? 아니, 실패한 정권이 말하는 미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업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계약 기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거 믿고 재계약합니까? 간단합니다. 민주국가의 선거는 책임정치입니다.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맨날 어제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듣는 것 말고도 제 기억에만 한 대여섯 번 이 대장동이 이게 자기가 설계한 거고 도장 하나로 5천억이 성남시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 실적이라고 자랑한 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닌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응?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또 줄줄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아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기하고 뭉개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 어? 누가 압박을 한 겁니까? 도대체 검찰이 압박한 겁니까? 민주당 이 정권 연장 세력이 압박한 겁니까? 이 사람들 왜 극단 선택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가족의 명예를 찾고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재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 연장해도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민생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 민생 다시 회복하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권 그대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자, 우리 당원부터 우리 경북 도민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맙시다. 네. 저희도 우리 국민의힘도 앞으로 정말 따뜻한 이런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 이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가슴에 껴안고 그리고 우리와 다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동의하면 우리가 다 품읍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승자 독식의 자유가 아닙니다.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다 품어주고 함께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그야말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자유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이 가치만 같으면 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다 품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의와 부정부패라는 불의와의 싸움이고 국민의 심판입니다.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 우리 당이 그리고 제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해서 이 정권을 교체해서 민생을 살리고 이 나라에 무너진 법도와 상식을 회복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호영 우리 조직총괄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김관영 김정재 우리 경북 선대위원장님 총괄 선대위원장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꼭꼭 집어서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